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고 차량 소개 영상입니다. 세라믹 실버 컬러 맞습니다. 그래피트 옵션이 적용된 보가9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보가9 되겠습니다. 보가9 프리미엄 하이브리드의 출발 가격은 9,670만원이고요, 그래비티 옵션 추가 60만원과 색상 비용 30만원이 추가되어 이 차량의 출발 가격은 9,760만원입니다. 여기에 고객 맞춤 추가 옵션 1,058만원이 추가되어 최종 출고 가격은 1억 818만원에 이르는 차량입니다. 보가9 최상위 모델인 프리미엄에 그래피티 옵션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적용되어 시작 가격 자체가 높은 관계로 역시나 1억을 넘는 차량이네요. 요즘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과 계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만, 가솔린 모델로 동일한 옵션 구성이라면 455만원 더 다운되니 고객 여러분들 용도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 차량은 그레이 실버 컬러에 바디킷까지 적용되어 스포티하면서도 터프한 외장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실내는 바닐라 원톤 풀 트리밍으로 우아하고 이국적인 분위기, 두 가지가 상반된 시각적 이미지로 더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는 특별한 세라믹 실버 컬러도 오토노무스 부스를 갖춘 자체 도장 시스템에서 최고의 퀄리티로 완성됩니다. 하이루프와 앞뒤로 적용된 바디킷을 차량의 컬러와 동일하게 완성했습니다. 마치 순정 파츠와 같이 일체감을 더했죠. 세라믹 실버 컬러가 주는 중후하고도 스포티한 느낌에 더해서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바디킷이 차량을 더욱 디테일 넘치는 모습으로 완성하는군요. 그래피티 옵션을 적용한 만큼 사이드 스텝이 고정식으로 적용되어 출고됩니다만, 우리 고객님은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탈거하고 전동 사이드 스텝으로 교체하셨습니다.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마감되어 장착된 사이드 스커트 일체형 사이드 스텝이 더 멋진 자태를 뽐내는군요. 사용할 때만 전동으로 빠르게 나오는 깔끔함과 야간에 유용한 LED까지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승차감 향상을 위해 서스펜션 보강하셨네요. 고품질 서스펜션을 국내외 시장에 오랜 기간 보급하고 있는 HSD의 보가9 시그니처 서스펜션을 프론트 그리고 리어 모두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래피티 전용 휠 안쪽으로 보이는 레드 컬러의 캘리퍼와 대형 디스크가 확인됩니다. 네오테크 6B 브레이크 시스템 선택하셨네요. 제동력, 브레이크에 민감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실내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관이 주는 터프한 이미지와는 달리 정말 우아한 분위기의 바닐라 원톤 풀 트리밍이 진행되었습니다. 천장 55인치 스카이뷰를 감싸며 필러까지 내려오는 바닐라 스웨이드 트리밍은 1열 도어 트림, 2열 도어 트림, 3열 트림과 트렁크 러기지, 그리고 트렁크 도어까지 모두 바닐라 원톤 실내 풀 트리밍으로 아름다운 실내를 완성하고 있죠. 천장에 수놓아진 스타라이트와 화이트 컬러 마블 플로어는 차량 실내 전체적인 분위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스타라이트를 포함한 보가9의 모든 조명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보가9만의 통합 컨트롤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죠. 런처 화면의 앰비언트 아이콘을 터치해서 색상, 밝기 모두를 변경할 수 있고요. 스타라이트 역시 아이콘을 터치해서 색상, 밝기 모두를 변경할 수 있죠. 천장 55인치 루프 모니터에 띄울 영상이나 사진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 컨트롤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 직관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 시스템도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화면은 후석의 29인치 모니터와 연동되어 시스템 조작이 어려운 후석의 탑승객들께 손쉽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타사의 하이리무진과는 달리 이 모든 기능을 리모컨 하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전무후무한 보가9만의 기술력이죠. 스마트폰 리모트 앱으로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손안의 하이리무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2열 리무진 시트는 낮은 시트 포지션으로 국내 카니발 하이리무진 시트들 중에서도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하고요. 모든 기능을 팔걸이에 위치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퍼스트 클래스 리무진 시트는 리클라이닝, 온열,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컨트롤 가능합니다. 추가로 도어를 열고 닫고 공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멀티미디어 통합 컨트롤을 위한 마우스패드는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되어 2열 의전 시트에서 편리하게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팔걸이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선, 무선,
모두 지원하니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구성으로 새롭게 추가된 물리 버튼, 직관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2열, 3열에 적용된 아이소픽스 브래킷으로 카시트를 장착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국내 최고의 승차감과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보관 안의 퍼스트 클래스 리무진 시트는 의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수단에서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다음 3열 시트. 3열 시트 역시 국내에서 가장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말로만 3열 시트가 아닌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의전 시트로서 제기능을 완전히 해냅니다. 3열 풀플랫을 포함 슬라이딩, 통풍, 열선 등 모든 기능을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80도 회전되는 2열 시트와 함께 세팅하면 침대처럼 펼쳐지죠. 캠핑이나 차박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더 좋고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즐겁게 이동할 수도 있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관 안만의 아름다운 실내 분위기와 다양한 기능들은 여러분의 이동에 차원이 다른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후석 테이블 선택하셨네요. 이 접이식 테이블을 이용해 휴대폰을 고속 충전하고 간단한 식사, 키보드를 거치하는 등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우드엔들 적용되었습니다. 도수 타입으로 선택하셨네요. 풀 바닐라 트리밍의 실내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우아합니다. 자, 오늘의 출고차 지금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차는 오너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보관은 여러분께 최고의 의전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난 영상 찾아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관라인을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늘 안전 운행하시고 저희 보관라인과 함께 더 즐겁고 아름다운 일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기술, 보관 아이. 고맙습니다.